내가 왔다 이것들아. 자, 찾았어요. 자, 보세요. 자, 설아야. 자, 설아 온몸에 저 인주 묻어 있는 거 보세요. 아, 보이시죠? 자, 목덜미에 묻어 있고, 그죠? 엉덩이 쪽에 묻어 있고. 자, 야! 내 반바지! 저 자식 저거 누구야? 청이! 자, 일단 인주 보이죠? 그죠? 예, 네, 찾았습니다. 자, 어, 인주가 어디에 발라놨었냐면 제가 예, 여기 발라놨었어요. 여기 야 비켜봐 단 보라야. 여기 발라놨었고 여기 발라놨었잖아요. 어, 이쪽을 통해서 저 창문으로 나갔던 게 맞습니다. 야, 내 반바지 이 찢어놨으면 죽을 줄 알아 그냥. 어우 다행이네. 이 누구니 이거? 에이, 선풍기 바람이겠지. 자, 찾았어요. 자, 탈출 경로를 찾았습니다. 아, 알았다, 풀어줘야지. 설아야, 딱 걸렸어. 이리 와, 이제 목태 풀자. 아유, 이 인주를 또 어떻게 지우나? 응? 잘 안 지워지는데. 하여튼, 얘네들은, 이 목표만 보면 어디 가는 줄 알고. 어, 좋아요. 자, 팔, 야, 오, 이 자식이. 자, 강아지들 좀 보자. 누구야, 이 입구에다 똥을 싸놓은 것이. 응? 아이고, 어리 혼자 있었어? 응? 보자, 또. 아유, 어리 혼자 있었네. 장판을 다 걷어놓고, 쿨매트를. 아이고, 이 알바생들아. 알았다, 만져줄게. 응, 앉아, 만져줄게. 아, 머리 좀 보고. 응, 알았어. 가서 놀아. 어리야. 어리 안 나오고 여기서 혼자 놀고 있었어. 넙대대 해가지고. 응? 넙대대 하니 너 어떻게. 야, 저기 인주를 저기다도 묻혀놨네. 이 자식이. 응? 설아야, 넌 딱 걸렸어. 응? 이제 나와. 자, 보자. 우리 강아지들. 응. 아이고, 왔어. 잠깐만, 여기 똥 좀 치우고. 천둥이도 왔어. 자, 잠깐만, 사료 좀 불려놓자, 일단. 얘네 먹을 거. 자, 얘들아, 이리 와. 니들은 이리 와. 이거 먹자. 이리 와봐. 자, 먹어. 먹어. 청이 어디가? 이리 와봐. 먹으라고, 이건 뭐. 자. 어, 청이는 안 먹네. 설아야. 아유, 인주 언제 없어질 거야. 서서히. 자, 쟤 또 시작이야. 이 변태들 둘이 갔다가 번개 변태가 천둥 변태한테 천둥이 변태한테 인상을 썼어요. 그러니까 천둥이 변태가 이쪽으로 와서 에라이 파란 통에 오줌이나 싸자. 지금 오줌 싸고 주변을 그냥 서성거리는 거고 저 번개 변태가 저쪽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자, 얘네들은 열심히 먹고 있죠. 천둥아, 이리 와. 밥 먹어. 자, 먹어. 명이도 잘 먹고. 여기가 저 하얀 게 뭐냐면 분유가루예요. 야. 아유, 저 자식들. 아유. 아니, 밥 먹어. 거기 밥 먹어. 10일 되는 날, 일주일 되는 날, 아, 가둬버려야지. 야! 깜짝이야! 번개야! 다리한테 자꾸 껄떡대지 말고 일로 와! 너 일로 와! 이리 와! 목대! 이리 와, 목!
야, 저 다니야, 넌 왜 여기 와서 또 밥을 먹냐? 눈곱이 낀다. 코는 촉촉한가? 발바닥에서 열이 나는가? 한 번씩 봐줘야죠. 아, 애기들 사료 결국에 설아가 먹네. 응? 그래, 설아라도 먹어라. 묵묵히 밥만 먹고 있습니다. 묵묵히 밥만 먹고 있어요. 설아 왜 다 안 먹었어? 어휴, 밤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다 봉쇄하고 물에다가 발라놔 봤더니 그래서 저 문을 설아가 발이나 코로 열고 들어가서 저쪽에 있는 창문으로 넘어갔었던 거너를, 예, 그거를 보라가 보고, 보라는 저걸 열지 못하니까 저 창문으로 뛰어서 자꾸 저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, 아, 이 설아의 탈출 경로를 저기 저 야가 빠진 우리 보라가 알은 거죠. 자, 나올 때는 그냥 밀면 나오니까 나올 때는 그냥 나왔습니다. 저는 저 문을 잠궈 놓고 다니면 돼요. 문 열게. 안 잠궈도 저 안에서 이제 넘어갈 수가 없죠. 야, 보라. 보라, 이리 와. 보라, 이리 와. 왜 거기 가서 먹어? 이리 와. 자, 이 녀석들아. 명이하고 풍이하고 싸우는구나. 오, 뒤를 물었어, 명이가. 자, 야야야, 나 오지 말고 니들 놀아봐. 야. 아유, 씨레빠 잡지 말고, 임마. 비싼 거야, 이거. 아유, 또 똥을 싸놨어요. 아유. 뭐, 밟지 마. 밟으면 안 돼. 야, 얘들아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그렇지. 다 먹으면 물 청소 다시 또 해야 되겠네. 썩 좋아하지 않네요, 번개나. 자, 얘 또 자. 와, 뭐 미인은 장꾸러기라는데 또 자. 뭘 이렇게나 많이 써 보실래요? 비교해 보세요. 다 아파. 시대빠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 컸죠. 자. 에휴, 설아야. 야, 담치기 하는 줄 알고 여기 다 싸매놨더니만. 저걸 생각을 못했네, 내가. 많이 먹었어? 야, 우리 정말 잘 잔다. 보라, 밥 다 먹었어? 이제 눈물은 안 흘리네. 아유, 지랄도 여러 가지다, 너. 보라, 오늘도 강아지들 잘 봐야지, 그치? 잘 데리고 놀아.
보라가 너무 잘 데리고 놀아요. 보라가 야, 저 언제 풀어줄 거예요? 이제 물어보는 거지, 쟤한테. 응? 저 언제 풀어줄 거예요?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이제 서늘해져야 되는데. 아, 잠신이 붙었나? 밤새 놀았나, 내가 보는 사이에. 깼다. 이 머리가 깼어. 넙대대 안에 머리. 자, 보라 알바 시작했나? 시간 아직 안 됐는데.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? 보라님,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아유. 알바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왔네. 착하기도 하지. 점주예요, 얘가. 점주한테. 잘 보이려고 오늘 일할 거를 얘기 듣는 건지. 오늘 제가 또 열심히 돌봐드리겠습니다. 점주님은 좀 쉬세요. 야, 요즘 내가 직접 안 하고 쉬면 남는 게 없어. 오전만 봐라. 내가 오후에 볼 테니까. 풍이야! 풍이야! 제대로 잠을 못 자, 저. 뭐라 갈비뼈가 다 보이네. 다이어트 좀 그만해. 어린 것이 벌써 무슨 다이어트야. 이렇게 그 먹을거리가 풍부하게 있어요. 제가 안 먹이는 거 아닙니다. 얘는 안 먹는 것 같은데 뭘 잘 챙겨 먹나봐. 우리 천둥이 저 목덜미부터 해서 이 라인 보시면 토실토실하죠. 얘 또 자. 얘 또 자. 다냐, 다냐 저쪽에 가 있어봐. 조금만, 조금만 강아지 좀 만져주고 너 만져줄게. 아, 또 일어났어. 야, 무슨 곰인형 같다, 머리가. 당돌하게 생긴 우리 명이, 그죠? 그렇게 보이죠? 누구야, 뒤에? 보라야? 보라 왔어? 아유, 다니야, 알았다, 알았다. 알았다, 알았다, 맞춰줄게. 아, 나 이 빨간 인조 아침에 보는 순간 얼마나 웃기던지. 에이그, 참. 다니야, 아유, 입 좀 빨지 말라고. 그래서 한쪽으로 치워놓고 가야 되겠다. 야, 일하러 갔다 올 테니까. 얘들아, 놀고 있어. 천둥아! 천둥이 들어가! 천둥이 들어가! 들어가! 착해, 말도 잘 듣고. 자, 그러면, 신바 오늘 뭐 할 거야? 응? 여자친구 알바하는 거 옆에서 도와줄 거야?
지금 주인이 시원한 커피도 한잔 마시라고 하지? 자, 명이도 자고요. 청이도 자고, 머리도 자고, 풍이도 자고, 얘는 탈출하려고 애쓰다가 피곤해서 자고. 자, 저도 할 일이 없어졌어. 물 청소하고 저는 자 일하러 갔다 오겠습니다. 우리 번개, 우리 번개도 한번 만져줘야지. 다니 알았어, 다니 알았어. 다니가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냐? 자, 이따 저녁에 보자. 보라 잘 데리고 놀고 있어, 알았지? 그리고 다 피해. 물 청소할 거니까.